이렇게 먹고 살다가 보면 나가서 사 먹는 음식이 맛있겠어요? 그쵸? 이해되시죠? 응. 또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는 그녀. 아니 들여다보세요. 우리 토마토요. 저렇게 저장해놓고 써요. 이 토마토가 너무 맛있어요. 몸에도 좋지만은 일단 너무 맛있어요.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물 무칠 때 뭐 소스 만들 때 토마토를 너무 잘 써요. 그래 지금은 저는 간장을 만들 거예요. 토마토로. 오늘 메밀묵도 했고 저게 도토리묵도 있잖아요. 그거 이제 간장 찍어가지고 먹을 건데 토마토로 저는 간장을 할 거예요. 소금하고. 근데 맛있어요. 네.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집간장, 외간장 쓰시잖아요. 우리는 그런 거는 절대 안 써요. 간장도 토마토에 이제 만들어서 토마토하고. 네. 네. 이 토마토는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? 토마토는 제가 심었는 거 이제 제철에 싹 삶아가지고 뜨거운 상태로 이렇게 밀봉을 시켜놔요. 팔팔 끓여가지고. 그냥 1, 2분 끓이는 거 1, 2분이 아니라 몇 시간씩 끓여요. 몇 시간씩. 이걸로 스파게티도 해먹고요. 떡볶이 해먹어도 맛있고요. 나물 무치는데 넣어도 맛있고. 술에 뭐 들어간 건 없는 건가요? 그냥 토마토만? 예. 순수하게 토마토만. 물도 안 들어가요. 있는 그대로 건강한 양념을 만드는 옥자씨. 가장 기본을 지킴으로써 가장 건강한 맛을 찾았다고. 저희는 발효식품을 사용을 안 해요. 왜냐면은 모든 음식의 첫 번째 단계는 발효고 발효 다음 단계는 부패거든요. 그래서 발효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고 우리 몸 장에서 저희는 발효를 시키거든요. 장이 우리의 몸의 발효실이잖아요. 근데 한번 발효된 음식을 먹으면은 장에서 부패가 일어나요. 그래서 저희는 발효된 음식을 사용을 안 하고 이런 음식들을 먹어서 장에서 스스로 발효될 수 있게 그래서 효소가 만들어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자연이 곧 식탁이라 햇살이 더한 건강한 식사 시간. 자연이 키우고 정성이 만든 오늘의 요리. 아까 캣는 더더 그 다음에 요거 까마중 이거는 지금 민들레 그 저게 저거 하고 꼬들빼기 하고 같이 했고요. 떡 노릇노릇 구웠어요. 도토리묵하고 메밀묵하고